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열대어 베타 사육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베타는 아름다운 외모와 다양한 색상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은 물고기입니다. 먼저 베타를 키우기에 적절한 어항 환경을 알아볼 텐데요. 어항 크기는 플라스틱 통 등의 작은 공간에서도 잘 자라지만 최소 10리터 이상의 어항을 추천드리고요. 수온은 22도에서 26도 사이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pH는 6.0에서 7.5 사이가 적당합니다만 야생 베타는 종에 따라 6 이하의 약산성의 수질이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20% 정도의 물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주 환수를 해주신다면 여과기가 없어도 되지만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여과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베타는 강한 물살을 싫어하므로 물살이 약한 여과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베타 먹인데요. 베타 전용 사료를 사용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펠렛 형태의 사료가 많이 사용됩니다. 모든 물고기들이 비슷하지만 베타도 과도한 급여는 수질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2분 이내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타는 번식이 다소 까다로운 물고기 중 하나인데요. 수컷이 거품 둥지를 만들도록 유도합니다만 수조가 작다면 암컷은 부화통 등에 넣어서 서로 적응만 시켜줍니다. 거품 둥지를 만들면 암컷을 수조에 풀어주고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알을 거품 둥지로 옮깁니다. 산란 후 암컷은 수조에서 빼주시는 것이 좋고요. 알이 부화한 후에 수컷이 새끼를 돌보게 되는데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따로 격리하여 작은 크기의 먹이를 제공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베타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수컷 베타끼리는 서로 합사가 안 되지만 암컷끼리는 합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베타의 입에 들어갈 사이즈의 물고기만 아니면 온순한 성격의 물고기와는 잘 어울립니다. 이상으로 베타 사육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베타는 아름답고 개성이 있는 물고기이므로 잘 돌보면 멋진 반려어류로서 키울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